안녕, 프링이들. 제가 모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바디 제품들을 많이 써봤는데 이게 좋고 이게 안 좋고 약간 그런 거 잘 많이 알아요. 많이 써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거 프링인들한테 내가 추천하는 제품 같이 쓰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성능은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제가 또 향기 좋은 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향기뿐만 아니라 제가 그 막 바디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등드림이 없잖아요. 뭐 등이 너무 깨끗해서 언니 등드림 관리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맞다 싶으면 제품 안 바꾸고 몇 년 엄청 오래 쓰거든요. 제가 써봤던 것들 중에 좋았던 걸로 추천드릴게요, 프링이들아. 일단 우리 요 중요한 바디 스크럽 각질 제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반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약간 그 맨들맨들 하면서 약간 실크같이 되거든요. 피부 좋은 여자들 그 부드러운 피부 있죠? 그런 느낌이 딱 되거든요. 이걸 하고 나면. 그리고 제가 이게 또 향이 미쳤어. 그냥 끝났어요. 이거 향. 그냥 완전 이게 어떤 향이라고 해야 되냐면 제가 또 고급진 약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냄새 진짜 너무 좋아. 아니 향기 너무 좋아. 약간 고급 호텔 스파 가가지고 그 관리 받고 나서 그 남은 그거 실크 잠옷 입고 막 나 향수 안 뿌리고 원래 내 살 냄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는. 한번 맡아보실래요? 바디 스크럽인데 이 향기까지 좋으면서 일단 하고 나면은 피부가 완전 맨들맨들해져가지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말 안 해도 말하고 있지만 조말론 스타 조향사가 만들었대요. 너무 좋다 이거. 제가 이거 향기 너무 좋아서 향수로도 갖고 있거든요. 블랑베르는 싱그러운 느낌의 향이고 오렌지 블리스는 이름대로 약간 시트러스 계열인데 시트러스 계열이 잘못하면 싸구리 향이 날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이게 맡아봐야 알거든. 만약에 향기에 예민하고 약간 남자친구도 있고 뭐 그런 프링이들한테는 진짜 간추라고. 바디워시 쓰는 거는 요거거든요. 샤넬. 딱 케이스부터 일단은 나 고급져 써있죠 여기. 빠밤. 요거를 쓰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피부가 엄청 부들부들해진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그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샤넬 넘버5 향수 쓰잖아요. 딱 그 향이거든요. 그 향 살짝 죽인 거. 향수는 되게 세잖아요. 근데 요거는 은은하게 약간 내 살냄새처럼 할 수 있는. 그리고 일단 이 향이 그냥 너무 좋아요. 약간 성숙한 여자 느낌? 그런데 이거는 일단 케이스 너무 예뻐갖고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 저렴인데 이거는 제가 바디로션이에요.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한 5통 썼을걸요. 이거 용량 억수로 많잖아요. 근데 5통 썼어요. 왜냐면 제가 바디 엄청 건조하잖아요. 제가 건성이거든요. 그래갖고 바디로션을 샤워하고 난 다음에 완전 떡칠하거든요, 몸에. 그래갖고 이렇게 대용량을 쓰는데 이게 대용량인데 가격도 엄청 착하고 냄새도 좋아요. 이번에 이사올 때 사가지고 조금밖에 안 썼는데 이거 진짜 5통 썼거든요. 이거 핑크 말고 하늘색이랑 노란색도 있는데 내가 써봤을 때는 내가 세 개 다 써봤는데 요 핑크랑 그 노란색이 좋았던 것 같아요. 프링이들이 제 바디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바디로션을 꾸준히 매일매일 떡칠을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야 안 건조해지고. 근데 또 지성이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건성이어가지고 엄청 많이 바르거든요. 그래서 요거 완전 강추해요. 짠! 요거는 온천수 미스트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안 들어가고 헝가리 온천수만 들어갔대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써보니까 뿌려도 계속 뭔가 더 촉촉해지는 느낌. 제 피부 되게 예민한 거 알죠? 그래서 미스트 잘못 뿌리면 막 이 오돌토돌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미스트 유목민이었는데 되게 약간 산뜻한 느낌? 이걸 뿌리고 나면? 그리고 되게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약간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이번 편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향기가 끝장났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좀 귀족들한테 날 것 같은 그런 향? 이거는 프린들한테 진짜 다 한번 뿌려주고 싶어요. 한 번씩 이렇게 착착 이렇게 뿌려주고 싶어요, 내가. 제가 좀 되게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영상 안 찍는 거 알죠?
이게 일반적인 장미향 스킨에서 나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진짜 그 인위적인 향이 아니라 제가 추천하는 데는 그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알죠? 약간 살냄새. 요게 이름이 되게 귀엽거든요? 오모로 빗자. 되게 귀여운데 뭔가 고급지지 않아요? 핸드폰만한가? 핸드폰보다 좀 작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휴대하기도 좋고 건조하다고 미스트 계속 뿌리다 보면은 약간 따가운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되게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거는 그런 느낌 없고 그냥 만약에 뭐 핸드크림 안 들고 갔다 그러면 그냥 손에 뿌리세요. 손에. 그럼 이제 향기 촉촉 손도 촉촉해지고 손에 이제 약간 이런 좋은 향기가 나는 거지. 지금 느껴지나요? 제 향기가? 한번. 그리고 제가 집에 그 향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선물 받은 건데 딱 제 스타일로 이게 또 핑크더라고요. 핑크 샌드. 근데 요게 집에 그냥 은은한 향 났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캔들 워머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한 6시간 정도 틀어놓는데 만약에 음식해도 음식 냄새 빠지고 약간 은은한 향으로 바뀌고 감성에 젖고 싶을 때 불 다 끄고 요거 하나 켜고 있으면 감성에 젖을 수 있다는 거. 짠! 요거는 말 안 해도 알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그치만 집에 많이 챙겨놨다는 거. 엄청 많죠, 집에? 제가 하도 많이 말해가지고 6년을 썼어요. 그럼 말 다 했죠? 향수 한 번도 안 바꾸고 6년을 이걸 썼어요. 그럼 말 다 한 거죠?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냥 딱 나 샤넬 여자야. 이거 뿌리면 샤넬 여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뿌리면 그냥 그리고 또 좋은 꿀템이 있어요. 요즘에 손 잘 씻어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있는 비누로 쓰기 찝찝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좀 찝찝해서 그냥 물로 씻기도 하고 손 소독제를 가지고 다니긴 했어요. 근데 친구가 한 번은 그 손 세정제?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미니를. 그래서 저도 요거. 약간 치약같이 생긴. 그냥 이거 그 약간 데톨 같이 손 씻고 여기 짜고 다시 헹궈주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이거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고.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핸드크림이에요, 핸드크림. 건조하면 안 되잖아요, 손이. 남자친구랑 손도 잡고 이래야 되는데 건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꼭 핸드크림이 필수거든요. 근데 이게 바르면 향이 되게 은은해요. 손에 뭐 향기 나는 거 떡칠해서 손에서 그런 냄새가 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은은한 느낌. 살냄새 같아요, 되게.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거는 샤넬은 약간 솔직히 살냄새는 아닌데 향수 같아요. 향수 같은데 제가 이번에 추천드린 그 바디 스크럽이나 뭐 이런 핸드크림 이런 거 다 되게 살냄새 같은 그 은은한 향기가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좋아가지고 쓰는 거긴 하지만 플러스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손에 약간 뽀뽀하고 싶어요. 내 손이지만. 그리고 이게 막 끈적끈적한 핸드크림 있죠? 그러면 진짜 짜증나는 거 알죠? 그리고 심지어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그거 바르면은 막 끈적끈적해가지고 머리에 다 달라붙고 난리치기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 거 없어요. 어때요, 프링이들아? 빨리 이 4D의 시대가 와가지고 이 향기들을 프링이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맡게 해주고 싶어. 진짜 향기가 다시 맡아볼까?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요, 이 향기가. 맡아보게 해주고 싶어요, 이 향기들을 다. 그걸 못해서 지금 제가 되게 아쉬운데 방법이 없을까? 저도 처음에는 너무 막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랑 비슷하겠지, 뭐 삐까치겠지, 무난하겠지 이랬는데 써보니까 달라. 완전 달라. 저는 이제 캔들을 켜놓고 휴식을 취할 거예요. 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프링이들아.